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친구들하고 똑같이 하지 못하고 늦게 공부를 했고 그때 검정고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으로 해서 올해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네. 석사에 유아교과 전공 마치고 또 오랜 꿈꿨던 또 작가의 책을 쓰고 싶었고 그것도 또 올해 제가 또 꿈을 이루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꿈꾸고 있는 김은경 작가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럼 이제 40대 초반부터 해서 네. 중학교부터 다시는 아니고 중학교 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톨릭대학교 석사까지. 네, 네, 그렇죠? 교육대학원. 예,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석사까지. 그럼 이게 늦은 나이에 사실 공부를 이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맞아요. 거고. 네, 네. 예, 뭐, 공부를 뭐 돈을 내면 사는 거잖아요. 또 이건 또 버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택을 좀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네. 가장 형편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 동창들 중에 딱 두 명이 중학교를 입학을 못했어요. 네, 네. 예,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인 거죠. 네. 20대 좀 되기 전에 한 18살 그때쯤에 네네. 이제 제가 공부를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상경을 해요. 네네. 상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책에 보시면 그게 이제 쭉 나와요.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제 결론은 결혼해서 네. 아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때는 뭐 부모님 그 학력란 쓰는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엄마 그 졸업 그 최종 학력에 초절이라고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게 너무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네. 아들이 또 우리 엄마 너무 배우지 못한 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또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네. 아주 단순하죠. 네. 예, 두 번째는 네. 우리나라는 학력 위주잖아요. 네. 학력주의잖아요. 네. 뭐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학력이 상관없이 그쵸.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발판이 네.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무슨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도 뭐 중졸 이상, 그쵸, 고졸 그쵸. 이상 이게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학력에 대한 벽이 저한테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 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7년 네. 12월 달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주안에 있는 한양 네. 검정고시 네. 학원에 네.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네. 놀라운 거 네. 다 젊은 애들인 거예요. 진짜요? 그렇죠. 오. 젊은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가 학교 생활 하기 싫어서 네. 일부러 또 검정고시 그쵸. 하는 애들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 생활보다는 나는 검정고시를 빨리 네. 패스해서 하겠다는 자기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선택이 아니고 네. 나는 중학교 입학하고 싶었지만 가장 형편이 안 돼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초등학교도 네. 육성협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육성협의도 없으면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했고요. 네. 왜 지금 중학교 다 무료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왜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예, 그런 배경이 시대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제가 이제 두드렸는데, 네. 저는 몰랐어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을. 4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높은 점수로. 그것도 80점 네. 이상으로. 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초졸이 전부였던 내가, 네. 아, 중졸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중졸을 딱 4개월 만에 패스하고 나니까 사람들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한번 또 해볼까 했는데 또 4개월 만에 고등학교도 또 80점 이상으로 네네. 또 패스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욕심이 한도 없더라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 고졸로 만족하고 하겠다 싶었는데 네.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 전에 성경 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육교육원에 이렇게 등록하고 오는데 이제 길에서 사모님을 만나요.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데 네. 저보고 어디 갔다 온 여자인지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네. 어우, 왜 거기 있다가 가냐. 보육교사 되는 교육원 1년 코스로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건 네. 고졸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학사도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1년 그 코스인데 네. 그거 하지 말고 서울대 학교 지금은 아니지만 네. 전에 서울대학교 부설인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네네.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 4년제 학사 졸업이고 그리고 등록금도 국립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네. 예,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거기 또 지원한 걸 취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는 또 방송대에서 자격증 있는 과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세요. 그래서 나중에 OT 때 가보니까 교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급. 1급이어야지 방송대 유아교육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08학번이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입 OT 때.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붙을 수 있을까? 근데 남편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또 던졌는데 그걸 내가 또 낚시 이렇게 딱 잡듯이 네. 예, 잡았죠. 그래서 그래 뭐 안 되면 다시 뭐 보육교사 교육원 1년 코스를 하는 거 그걸 다시 가면 되고 일단 뭐 그 원서를 넣어보자. 네. 원서를 넣는데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하죠.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예, 딱 유아교육과 저를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해서 되게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방송대는. 왜냐면 워낙 학사 관리가 네. 빡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졸업이 목표였는데 4년 6개월을 다녔어요. 한 학기 더 다녔어요. 그 이유는 영어 시험에서 딱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한 학기 더 다녔어요. 그때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녀서 4년 6개월 만에 유아교육과를 이제 졸업하고 네. 그리고 학사를 졸업했죠. 네. 해서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하고 근무하다가 또 이제 원장이 되고 싶어서 네. 원장이 또 되고 또 원장이 되면서 또 열심히 이제 정말 뜨겁게 네. 열정적으로 운영하다가 학부모들 중에 석사도 있잖아요. 그쵸, 있죠. 예, 근데 원장이 학사인 것 같고 제가 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한번 원서 한번 넣어볼까? 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또 이제 가톨릭 교육대학원에 이제 넣었어요. 네. 또 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2월에 5학기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장은 제가 임대를 했어요.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입학 3당 오면 저 이번까지만 운영하고 그쵸. 그만둬야 돼요 네. 하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제가 이제 입학 상담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정리를 이제 작년 7월까지 하고 8월부터 이제 쉬면서 이제 전문 가정탁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친가정 복귀에 또 잘 했고 그리고 전문 입탁 하면서 입탁 아이한테 제가 너무 마음을 다 쏟았어요. 너무 마음을 다 쏟고 저희 부부가 사랑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네.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잖아요. 네. 예, 친엄한테 가서 또 잘 적응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제가 다 쏟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열흘살이까지도 제가 가서 하고 왔어요. 혼자서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제주도 혼자 내려가서 차 렌탈 해가지고 또 막 돌아다녔어요. 여행하고 네. 그 아이 잊으려고. 야. 그런데 또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가서도 계속 울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잊으려면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네. 정신없이 바빠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원장이었던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으로 다시 갑니다. 일을 하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유아교육 동기가 네. 운영하는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반이 또 좀 특별히 사랑을 또 줘야 되는 아이가 또 두 명이나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덕분에 위탁 아이에 대한 마음이 이제 많이 생각이 안 났죠. 지금도 뭐 완전히 잊은 건 아닌데 네. 가끔씩 이제 보고 싶고 막 이렇게 제 카톡에 사진 올리는 거 아직 못 지웠어요. 제가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 볼 때마다 네. 아, 이 아이랑 어떻게 지내고 어떤 교감을 했고 그거 다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제 마음에.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옅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잊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 여러 살까지 하고 왔다. 이거 이런 개념보다는 요새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4개월 5일 아이를 키웠거든요. 네네. 그 4개월 5일이라는 그 기간에 이 아이가 나한테 선물로 온 거였구나. 아.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그런 더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내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친모한테도 고맙고 이렇게 이쁜 아이를 나한테 4개월 5일 동안 선물로 보내줬다고 생각하니까 아이한테도 고맙고 친엄마한테도 고맙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은 그 여쭤볼 게 많은데 아, 네. 일단은 그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사실 나만의 문제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학생이면은 공부를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네.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네. 또 이제 어머니로서 역할도 하시는 와중에 네. 또 공부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가까운 이제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네. 야 무슨 이 나이 공부를 해라든지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찬성이든 반대든 가족들의 반응 어땠나요? 아 저는 이제 책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네. 알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먼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네.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나 초졸이야. 근데 지금이라도 나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해봐.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한테 제가 네. 학교 갔다 온 아들이 그때가 3학년이었는지 4학년이었는지 그랬어요. 이제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아들아 엄마가 네. 엄마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엄마가 어렸을 때는 아들 낳을 때는 엄마네 내가 지금 참 가난했어.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그쵸, 그쵸, 예, 그때 뭐 새마을 운동 막 일어났던 네, 그런 네.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형편을 위해서 못 갔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라도 엄마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 검정고시를 할 거야. 네, 네.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아빠도 해도 된다고 허락했고 근데 이제 아들이 네.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전업주부였으니까 네, 네. 늘 아들 반겨주고 그랬는데 네. 이제 엄마가 학원을 가면 집에 엄마가 없어. 그래서 아들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에이. 이제 집에 오면 아들이 엄마 없는 집에 혼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지금도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네네. 아들이 저한테 네. 저는 그 말 듣고 아들이 굉장히 놀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엄마 창피하게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네네. 그거 나 계산하고 이제 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뜻밖의 아들이 네. 너무 침착하게 네. 그리고 담담하게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결정한 걸 저는 너무너무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엄마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와. 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진짜 공부하지 못한 그 서러움이 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의 이제 남편이나 아들의 네. 그런 지지로 제가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 네. 등록하죠. 근데 그치. 등록하기 전날 네. 제가 유경련을 일으켰어요. 예, 예. 그게 이제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예, 많이 받았나 봐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다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어떤 거를 깨고 나온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걸 깨야 내가 새로운 세계로 그쵸. 들어갈 수 있고 네. 새로운 거 뭔가가 시작이 됐는데 네. 내가 그걸 두려워서 내가 못 배웠던 걸 늘 감추고 살았거든요. 굳이 또 드러낼 필요도 없었고 네, 네. 그런데 내가 검정고시를 이 나이에 가려면 나를 깨는 내 자 안에서 나를 깨는 그런 어떤 거 심리적으로 내 의식에 무의식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 유경염으로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이상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내일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극심한 나와의 어떤 그런 그 싸움이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라 같으면 네. 이렇게까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네.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뭐 권사님이고 네. 교회에서 꽤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꽤 이렇게 뭐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네. 진짜 앞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딱 간다고 하니까 나 네. 스스로가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이단에 빠진 줄 아시더라 오해하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한 사람이 네. 갑자기 교회도 뜸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예, 그쵸. 예, 그리고 평일에 때 나와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봉사 딱 끊고 안 하니까 이 권사님 혹시 다른 데 다른 이단에 혹시 빠져봤냐 네, 이렇게 네. 오해를 할 그쵸. 정도로 그럴 수 있지. 제가 이제 인천에 살 때, 그때 인천에 살 때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셨는데 저 나중에 또 고백을 했죠. 저 왜냐면 이단에 빠진 걸 오해하시니까 그쵸 오해하시죠. 그래서 그 아니다 목사님 저 이단에 빠진 게 아니고 저 사실은 검정고시 학원 다녀요. 중학교 과정이요.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초조이란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챌 만큼 제가 또 평소에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좀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이제 뭐 교양이 있고 네. 나름 네. 그런 평을 받았는데 네. 목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라는 그 표정 있잖아요. 네. 막 그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네, 네, 네. 지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책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책 들고 한번 그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기에 가서 인사를 네, 하게 해야 되는데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또 한번 놀라시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전문 위탁과정 위탁모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뭔지가 저도 이제 책을 통해 처음 봐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 네네. 네. 제가 인천에 살 때, 네네. 인천 그 아파트에 살 때, 네. 1년 가까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위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일반 위탁. 위탁을 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있어요. 네네.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네. 뭐 질병이 찾아왔다든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네네.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든가, 네네. 아니면 또 뭐, 교도소에 가는 경우에 있어요. 아빠가 그쵸,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도 키울 수 없는 상황. 네.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요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보육원에 보내든지, 예, 보육원에 보내게 되든지, 네. 아니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 네네.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을 위탁한다는 거죠. 그 맡아서 키운다는 건 아이가 오는 건가요? 그 그렇죠. 집으로? 아이가 그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가정 위탁이고요. 전문 가정 위탁은 이제 네.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네네. 이제 막 1년 남짓 네. 예, 하는데 전문 가정 위탁은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위탁할 수 있는 게 전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간호사 자격증 네네.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사회복지사 네. 또는 보육교사, 네. 뭐 약사, 선생님, 요 정도예요. 예, 뭐 모든 자격증 가진 사람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한 5~6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 선에서 네. 이제 아이들을 전문 가정 위탁에 오는 아이는 네. 이제 일반 가정 위탁 아이하고는 좀 달라요. 네. 위기 가정의 아이가 전문 가정 위탁에 오는 거예요. 그 위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의 그 TV에서 가끔씩 보여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정인 사건 아시죠? 네. 어, 정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동안 막 붕괴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인 사건은 이제 입양이 된 아이인데 네. 입양한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학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친부모가 이제 네.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방임이나 학대. 이제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지자체에서 이제 빨리 분리를 시켜요. 아, 부모로부터. 아. 그래서 이 아이를 어, 그리고 36개월 미만인 아이들 그리고 어,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유기가정 이제 뭐 급하게 네. 부모로부터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 유기가정의 아이라고 아. 하고 그리고 이 유기가정의 아이를 네. 어, 또 전문 가정 위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보육교사들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사들은 또 그쪽으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케어하는 게 더 세분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도 알 수가 네. 있고. 그래서 네. 어, 좀 더 세분화된 더 깊이 있는 그런 보육의 질을 네. 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어, 전문 가정 위탁이고요. 아. 그러면은 뭐 전문 위탁 가정 위탁모라고 하면은 뭐 아이를 뭐 동시에 뭐 두 명을 뭐 돌보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한 사람만 꼭 돌봐야 되는 건지? 아, 네. 제가 이제 두 명이 가는 경우는 제가 별로,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이제 처음 해본 거였고. 네, 네, 네. 일단은 한 명씩.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두 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 왜냐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가정 위탁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그쵸. 예, 케어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36개월 미만의 아이이기 때문에 유탁모 한 명당 한 명을 맡아야지 두 명이면 거의 쌍둥이 수준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어, 그 질적으로 보육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아이를 오롯이 네. 사랑으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한 명씩 네. 이제 하는 경우 있고 또 저희 유탁모들 중에 네. 이제 일반 가정 네. 일반 가정 유탁모들하고 네. 같이 이제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소통하고 그러고 네. 그러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어, 일반 유탁으로 와서 네. 어, 몇 년 키우다가 정이 들어서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아, 입양 입양으로 아, 하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가족도 있고. 네. 근데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위탁을 하다가 이제 친가정 복귀가 될 경우에는 보내고 나서 위탁모가 한 달 정도는 엄청 가슴앓이를 해요. 가슴앓이를 하고 정 뭐 정도 많이 들겠죠 사실. 아, 같이 사는데 저는 세 살짜리 남자아이가 60 거의 다 돼가는 네. 내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아, 거라 진짜요? 예상도 못했어요. 난 내가 혼자서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도를 혼자서 겁도 없이 열흘이나 가서 살 수 있냐. 네네. 차도 혼자 렌탈 해가지고 불안할 수 있냐. 네.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이 마음이 정리되고 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그 유보 아동들의 뭐 실태 현실 어떤가요? 어, 제가 이제 전문 가정 위탁 하면서 네. 교육도 받고 네. 20시간 교육 받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선진국은요 네. 보육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보육원 없어요. 옛날에나 네, 전쟁 네. 당시 네, 네. 전쟁 고아가 많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네. 예 전쟁 고아가 많았잖아요. 선진국이기도 근데 지금은 21세기에는 보육원이 없어요. 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맡아서 그냥 자기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녀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 보내지는 아이보다 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그 아이는 네. 보육원에 입소했을 때보다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런 보고가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육원이 아예 없고 아. 예 그리고 가정에서 일반 네. 가정에서 아이를 맡아서 키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어느 정도 처우가 또 나라에서 또 보장해 주는 그쵸. 곳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선진국은 있어야겠죠. 예. 네. 근데 저희 나라는 부끄러운 거지만 해외로 이방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예, 맞아요. 예, 해외로 이방을 진짜 엄청 많이 보냈고 뭐 고아 수출국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오명도 있고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보육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 위탁에서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보육원으로 가죠. 그렇죠. 보육원 가죠. 예. 예. 보육원에 가면 보통 보육교사 이제 그 보육원에 근무하는 그 교사가 한 명당 보통 뭐 이런 어린이집처럼 뭐 1대 뭐 3, 5, 7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렇죠. 아이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언젠가는 내가 책을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가 이제 아가씨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8세에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쓰다가 아이를 위탁해서 키우면서 이제 아이에 대한 것도 조금 아주 조금 쓰고 전문가 가정 위탁에 대해서 조금 쓰고 그러면서 아 내가 해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어떤 아이가 주는 기쁨이 또 더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알리고 싶기도 한 마음에서 이제 제가 네 개만 쓸까 하다가 여기 이제 가정 위탁도 전문 가정 위탁도 조금 이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학대 받는 아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부모의 영향이 사실 아이에게 미치면 크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데 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 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맞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어, 맞아요. 아니, 그게,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아이는 아이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일단 내가 행복해야지, 부모가 부모로서 행복해야지만 일단은, 일단 아이도 각자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제 저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쓰면서 저의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이제 썼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늘 엄마가 방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바짝 마르셨고 머리에 이렇게 하얀 띠, 하얀 띠 이렇게 질끈 묶어가지고 왜 TV 드라마 보면 뭐 며느리 뭐 반대하는 그런 거 나올 때 시어머니 네 사람이 뭐 이렇게 머리끈 이렇게 질끈 묶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질끈 묶고 계셨어요. 그리고 늘 머리가 아프다르셨고 잠을 못 주무셨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병이 났는지 그 책에 다 나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늘 아프고 그러니까 가족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동네 어르신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제가 그때가 어렸을 때였어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호롱불이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전기불이 있더라고요. 환한 전기불. 지금 이 조명처럼 환한. 그게 저한테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수요일 예배 때인데 맨날 그러니까 몇 달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바짝 그냥 마르신 그 엄마가 근데 그거 고치기 위해서 막 친정에서 외화갓집에서 굿도 해주고 뭐 뜨끈뜨끈한 소 막 이렇게 금방 잡은 거 소 간을 막 이렇게 드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안 해본 거 없어요. 뭐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고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밝지가 않았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엄마가 딱 그분의 전도를 수요일날 딱 밤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못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5월 달쯤 됐던 것 같아요. 갔는데 엄마가 의자에 딱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 하시는데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하면서 그냥
코를 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여기만 이제 살 길이 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엄청난 이제 광신자가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독실한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엄마 따라서 수요 예배 하다못해 뭐 새벽 예배도 따라다녔고 뭐 이제 저희 엄마 장로교 다녔으니까 이제 구역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감리교에서 속회 예배라고 그러는데 구역 예배도 다니고 수요 예배, 주일 밤 예배, 낮 예배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머리 이렇게 하얀 건 묶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달라지신 게 엄마가 일어나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얼굴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셔. 골방에서. 네. 엄마가 늘 골방에서. 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엄청 행복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 엄마가 노래 부르고 그 찬송가 늘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의 그 모습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에게 제 책에 보면 아이에게 절대로 올인하지 마라라고 제가 이제 제 주장을 펼쳐요. 왜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올인하는 사람치고 노후에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자식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맞아요. 예, 왜냐면 부모는 부모대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 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하고 집착하고 좀 혼돈하는 다르죠.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기반을 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다 엄마가 다 해주려고 그러고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오르는 부모치고 자식한테 어떻게 하죠? 막대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서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내가 나 홀로 서기가 돼 있어야지 자식도 부모를 보면서 자기 독립이 되거든요. 그 엄마의 속도와 아이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엄마의 기준에서 할 때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몇 살까지 한글 떼고 뭐 이런 거 쓰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너 빨리빨리 해. 엄마 진짜 미치겠어. 아, 밥 빨리 먹어 이런 거. 엄마 정말 미치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 엄마들이. 근데 아이는 굉장히 느려요. 이제 아이 중에도 성격이 급한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뇌도 지금 발달해 가는 중이고 언어 구사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 성장한 어른 기준에서 아이를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죠. 근데 아이의 속도는 당연히 느리고 엄마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도 이제 토끼와 거북이 구도를 잠깐 이제 해놨지만 엄마가 토끼라면 아이는 거북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 입장에서 빨리 해라, 답답해 죽겠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한테 맞춰주고, 그래서 부모가 되면 끊임없이 배워야지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젊은 애기 엄마 부부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맞아,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의무 교육으로 아빠에 대한 거
엄마가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아이의 발달. 아이는 0세부터 뭐 3살까지는 이런 발달을 하고, 이때는 어떤 음식을 먹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뇌가 어떻게 발달되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교과목이 아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되는 준비, 아빠 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흡연이 왜 나쁜지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여학생들 흡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아가씨들도 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아줌마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할머니들도 하시잖아요. 네. 예, 많이 하시는데 뭐 할머니들 담배 피우신 거 뭐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젊은 중학생들, 고등학생, 뭐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이 길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장차 건강한 아이를 품을 몸인데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게 해로운 담배를 피지?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학교에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운 다음에 너 담배 왜 폈어? 이렇게 규율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면 왜 안 되는지, 왜 해로운지 그런 것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담배 피고 싶다가도 아, 이 담배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태아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담배를 안 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담배 피워도 된다? 아니죠. 아기 씨가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 정자에서 아기 씨가 되는 거니까 남자도 애 아빠가 될 때는 담배를 끊어야 돼요. 피면 안 돼요. 이 건강한 정자. 그쵸,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남녀가 건강한 몸을 준비해서 그쵸. 예. 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뭐 그 부모가 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 교육 자체가 사실 우리 정규 교육과정이 없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모르는 상태인 거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이신 분들은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럼 이제 완벽한 부모가 그러면 처음부터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좀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완벽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네, 이 문제. 아, 네. 네. 농경사회에서는 한 가정에 보통 3대, 4대가 기본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뭐 손주 며느리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할머니도 봐주고 시어머니도 봐주고 뭐 이모 고모 다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쵸. 삼촌들도 그쵸. 같이 막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랬지. 예. 그럴 때는 저절로 교육이 돼요. 인성 교육도 되고 예절 교육 뭐 식사 다 예절 교육 다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네, 산업시대, 산업화가 되고 지식사회가 되면서 핵가족이다 보니까 젊은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는 세상으로 좀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럴 때 막 짜증내고 이럴 때 막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했다고 많을 거예요. 네, 네, 네. 아빠도 그렇고. 네. 그럴 때는 일단 결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집에서 살까, 뭐 어떤 살림살이 뭘 장만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가 같이 뭐 데이트 교자는 중에라도 아이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서점에 가면 몇만 원만 투자하면 아이 교육에 관련된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내가 뭐 꼭 대학교, 대학원, 유학교 못 가더라도 괜찮아요. 예, 다 누구나 다 대학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쓴 그런 도서를 구입해서 읽는 거죠. 배우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하면 좋대, 이렇게 하면 좋대. 그렇죠? 네. 예. 그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책에는 없지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교재 보통 최소한 1년을 교재하잖아요. 교재하는 동안에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책을 읽고. 그리고 아, 이 책을 또 다른 책 한번 찾아볼까? 또 다른 유튜브 한번 볼까? 그래서 교재할 때, 데이트할 때 주로 대화를 그렇게 그런 건 나누는 거죠. 지금
아이를 키우기보다 강아지 키우는 젊은 부부가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그쵸. 안타까워. 예. 우리나라 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죠. 예. 이게 좀 이제 앞으로는 나라가 이 경제 이 대상이 이제 국민 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네. 준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를 독서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 이런 콘텐츠가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보시면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아 교육과 석사로서 네. 예. 아 정말 그렇게 그 뭐 아이의 성장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이 양육에 미치는 게 그렇게 큰가요? 크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네. 청년이 네. 시골로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네. 정말 몇 년 동안 네. 다 조사하고 네. 공부하고 네. 해서 네. 시작하는 농부하고 네.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네. 농촌이 좋아 아, 도시 너무 복잡해 아, 나는 앞으로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나는 승부를 걸 거야 하고 막연하게 가서 농사 시작해요. 네. 그럼 두 부류 농부 중에 어떤 부부가 어떤 농부가 농사 잘 지을까요? 뭐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한 그 농부 잘하겠죠. 그렇죠. 많이 준비하고 네. 공부한 그쵸. 그 농부가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소득을 올리겠죠. 그렇죠. 예. 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의 현장에 이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네.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보여요. 그 부모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 그 집안을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부모님이 학력이 낮아도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또 학력이 부모가 높다고 해서 또 아이를 다 반듯하게 키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부모의 어떤 그 교육관에 따라서는 다른데, 네. 부모가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아이에 대한 태도, 아이를 대한,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컵에 물을 이렇게 먹다 이렇게 쏟았어요. 네. 그러면 아이 발달을 모르는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컵에 이렇게 물을 쏟니? 왜 이렇게 주의력이 없어? 왜 이렇게 칠칠칠 못해? 이렇게 지적하는 엄마가 있는 거 하면 네. 아 너가 우리 아들이 지금 팔이 성장해서 많이 길어졌구나.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컵을 흔들어서 네, 물이 쏟아졌구나.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 보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부모를 더 존경하겠어요?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유난히 제 아들이 사춘기 때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물을 잘 쏟았어요. 네. 그때 다행히 제가 유아교육을 네. 했었기 때문에, 네. 아들아, 아들이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 물 쏟은 거 다시 닦으면 돼. 다음엔 좀 더 조심해 보자. 네 엄마 알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태도가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 작가님 책을 보면 놀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놀이가 중요하다. 아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놀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 네. 작가님도 네. 뭐 친구들끼리 네. 뭐 불금이라 해가지고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연휴나 긴 연휴가 네. 생기면. 네. 뭐 이렇게 3, 3, 5 이렇게 여행 가거나 차박 가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때 있으시죠? 가끔요. 가끔요, 그렇죠? 네. 예. 뭐냐면 네. 이제 아이들에게는 잉여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잉여 에너지. 네. 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네. 이제 휴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휴식 이론이요? 예, 휴식 이론. 아, 예. 이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잉여 에너지라는 거는 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거를 산출하고 축적하고 이걸 반복을 해요. 네.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쌓이면 이걸 이제 잉여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태까지 실컷 놀았는데도 더 놀게 해주세요. 또 놀고 싶어 하고 그래요. 네. 애들은. 네. 근데 어른들은 반면에 어때요?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인간은 일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네. 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방전됐어요. 근데 어른들은 방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휴식을 해줌으로써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식 이론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치열하게 사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네. 일을 하고 네. 오늘같이 금요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다 먹을 거 다 싫고 요즘에 뭐 단품들이 좋잖아요. 네. 예, 1박으로 차박도 하고 캠핑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른도 필요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렇다고 뭐 경마장에 가서 네. 하는 거나 뭐 네. 이런 뭐 이렇게 뭐 화투라 그러죠? 노름? 네. 그런 거로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노력을 할 수 없고 건전한 네. 자기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네. 그런 것이 다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이제 놀이고 그리고 놀이는 또 재미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되고 네.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책만 읽으면 네. 머리가 아마 작가님도 느끼신 그런 걸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머리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책 읽는 거 중단하고 하던 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맑은 하늘도 좀 쳐다보고 좀 걷고 뭐 길에 피는 꽃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이러면은 이러고 와서 다시 책 읽으면 네. 그 전에 이렇게 머리 아파 이렇게 빵 압박감을 느끼면서 책 읽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더 머리 잘 들어오고 더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도 놀이가 꼭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이도 놀이가 필요하듯이 어른에게도 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은 네, 있죠. 그게 이쪽의 놀이예요.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하고 나면 나는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사람은 그 게임이 놀이인 거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자기는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가 한테 맞는 게 다 네. 다르니까 그런 놀이가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놀이가 다 똑같은 놀이가 아니고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진짜하고 가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 차이는 네. 이제 가짜 놀이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짜 놀이는 네.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누군가에 의해서 제 3자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지시되거나 이렇게 그리고 어떤 학습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건 가짜 놀이고 네. 진짜 놀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주도적으로 네. 즐겁게 놀이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진짜 놀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동네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뭐 동생들하고 한 동네에 그냥 다 몰려서 공터에 모여서 흙 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어요. 네. 흙. 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딱히 놀 게 없었어요. 진짜 해 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뭐 머리핀 뭐 이렇게 또 따는 거, 뭐 이렇게 뭐 줄넘기 하고 뭐 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라 하고 막 이제 이 집 저 집에서 막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네. 내일 만나 하고 다 또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게 너무 그 추억이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편혜문 작가님이 쓴 네. 아이는 놀기 위해 이제 태어났다 세상에 왔다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70년대 그때 그 놀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캄보디아나 인도 이런 데를 가요. 그 나라는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외국에 있는 그 먼 나라의 그 아이들의 놀이가 우리나라가 흡사해요. 구슬치기 놀이도 있고, 뭐 딱지치기도 있고, 네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이 문화가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도 유사한 것이 많아서 그때 참 그 책 읽으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놀이는 약간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예. 진짜 노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엄마들이 네.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우리 네. 아이 이제 계속 놀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하다못해 뭐 영어 공부라든지. 그러니까 네. 숫자 공부 하겠고. 네, 네. 뭐 한글 공부 하겠끔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근데 네. 그건 가짜 놀이라는 거죠.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옛날에 되게 엄격하고 약간 수직적인 관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친구 같은 엄마 뭐 뭐 네. 언니 동생 같은 엄마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래서 되나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르겠지만 네네. 저의 견해는 그래요. 네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네. 같은 엄마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네.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일시적인 건 가능하겠죠. 뭐 오늘 하루 네.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잘 통했어. 네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쿨하게 우리 세대랑 맞게 잘 해주셨어. 네네. 그 하루는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나 부모 관계가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평생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부모는 부모여야 되고 자녀는 자녀일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부모가 어느 정도 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권위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부모가 권위주의인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가 존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가 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너무 부모가 가볍게 너무 친구같이 너무 그러면 그건 좀 우리나라같이 더구나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런 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뭐 이렇게 따라간다고 많이 의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선진국은 뭐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가능하겠죠. 그쪽에서 네네. 그쪽 문화에서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글쎄요 네. 친구 같은 엄마 아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표현보다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아이와 함께 부모가 상상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상상놀이 할 때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우리 어렸을 때 작가님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네. 뭐 경찰놀이하고 아, 그쵸, 그쵸. 병정놀이하고 네. 이게 다 상상놀이인 거예요. 네. 현실에서 일어날 네. 수 없는 일. 안 되지만 네. 상상에서는 얼마든지 놀이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가능하죠. 그게 상상놀이예요. 제가 이제 책도 썼지만 네. 주안의 그 주안 감리교에 네. 다닐 때인데 네. 거기 이제 저희 그 제가 그때는 아가씨 때는 장로교 다녔지만 결혼해서는 네. 감리교 다녔어요. 감리교에서는 네. 속해예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저희 속도원이었어요. 같이 속해예배를 드리는데 안경 쓰고 항상 단발머리 하시는 네.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네. 하루는 저한테 자기가 여름에 그 바캉스를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텐트를 치고 남편하고 같이 바캉스에 간 것처럼 똑같이 세팅하고 수영복 입고 거기서 라면 끓여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아니 어른이 근데 지금 내가 책을 쓰면서 그분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책에다 제가 그분에게 잠깐 네. 며칠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상상놀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 어른도 상상놀이를 하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제가 유학이고 할 때가 아니었죠. 네네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는 상상놀이를 아이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상상놀이는 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해요. 예.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아주 피곤해서 쇼파에 누워서 TV 보는데 네.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놀자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엄마 아빠는 다 에너지를
다 직장에서 다 소진하고 와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막 놀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아니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너무 힘드니까 한 시간만 좀 쉬고 쉬었다가 놀아줄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너희들끼리 우선 놀고 있어 엄마 아빠 한 시간만 좀 쉬고 그래도 그 다음에 놀아줄게 하고 한 시간 정도면 웬만큼 몸이 좀 회복이 되거든요. 쉬었다가 아이들과 같이 그 너네 무슨 놀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뭐 경찰 놀이 해요 뭐 아빠가 뭐 도둑해요. 내가 경찰할게요. 그래서 내가 뭐 아빠를 뭐 이렇게 잡아가고 뭐 이런 거 놀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잘 놀아줘. 그 어린이집에서는 월요일 되면 이제 주말에 지낸 얘기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주말에 잘 놀아준 아이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주말에 놀아주지 않는 아이는 네. 벌써 의기소침해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할 얘기가 없고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상상놀이 굳이 뭐 시간 뭐 5분? 10분까지 갈 거 없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으니까 기름 10분 아니면 5분 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상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이를 막껏 펼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뭐 부부가 아니어도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저는 그냥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뭐 집안 아파트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버너에다가 라면 끓여서 베란다에서 라면 끓여서 막 이렇게 드시고 이랬대는데 처음에 그 남편도 막 그냥 펄쩍펄쩍 뗐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도 수긍하고, 그게 이제 맞춰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제가 참 독특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유아교육 석사를 하고, 상상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면서 그분을 떠올렸고, 아, 그분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해안이 있는 분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막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풀어헤쳐 나가시더라고 삶을.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그분도 뭐 많이 공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책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7가지 조언을 써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분리하는 거. 분리. 이 분리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딱 출산하는 순간에 엄마와 자녀를 이어줬던 그 탯줄이 자르거든요. 이거를 잘라줘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를 수 없어. 안 자를 거야 하면은 아이도 죽고 엄마도 그쵸. 위험해요. 자르는 순간 엄마 아빠 다 엄마 자식 다 사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정서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느 정도 이거를 좀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은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실사를 하는 것도 깊게 보면 아들에게서 시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게 되고 아들한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한테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는데 분리할 때 그 아픔이 있어요. 왜냐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제가 아들 저는 아들이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갈 줄 알고 당연히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늘 학교를 통학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저 천안에 있는 대학에 가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들하고 저는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군대에 또 이제 가고 그랬다 보다 제가 하나씩 뭘 했어요. 아들 군대 갔을 때 또 대학교 갔을 때는
주말마다 왔거든요. 집에. 근데 딱 군대를 가니까 장교로 군대를 갔어도 자주 이제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늘 바쁜 사람이고 교회일로도 바쁘고 뭐 그때 어린이집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을 때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딱 군대 가니까 마음에 그 아주 약하게 네. 그 우울한 아, 예. 그게 있어요. 예, 그쵸, 그쵸. 예. 그때 제가 또 이제 뭘 또 도전했냐면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간 거예요. 아 내가 대학원 이때 내가 대학원을 가서 공부에 내가 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런 걸 내가 또 좀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아들이 제대해서 또 자기 살길 가겠다고 독립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자기 사업장에 또 차렸다고 또 나갔어요. 집을 전역한 그 다음 날. 네. 그래서 그때 또 그 빈둥지 증후군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네네. 빈둥지 증후군을 제가 또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가장 대학원까지 졸업했죠. 어린이집 앞만 보고 막 열심히 네. 열정적으로 운영하다가 집주인의 매매로 인해서 이제 딱 네.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네. 퇴원하고 나왔거든요. 네. 걸리고 한 푼도 못 받고 네. 아무튼 나왔어요. 퇴원하고 네. 그 집에 몇 개월 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은 떠났고. 그쵸, 그쵸. 그때 제가, 아, 내가 그러면 사회에 내가 그렇게 원했던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는데, 그럼 내가 집에서 노는 게, 집에서 논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 전업적으로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다 갑자기 딱 섰을 때, 그쵸. 알죠? 예, 예. 그 느낌인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집에서 진짜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일하는 것보다. 그때 또 뭘 했냐? 내가 사회에 그럼 뭔가 좀 환원을 해야 되겠다. 네. 공부를 했으니까. 해서 한 게 전문과장 입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때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전문과장 하면서 아, 나 이제 또 책을 또 쓰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네네네. 그게 저는 있었어요. 분리되는 연습을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요. 그래서 막 아이한테 막 절절매는 엄마 있잖아요. 네. 아빠들 막 네.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 오래 넘어질까 막 뛰어가서 막 못 넘어지게 막 받쳐주거든요. 그걸 바람직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야 돼요. 넘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한눈 안 팔고 아 넘어지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땐 뛰지 않아요. 걸어가야 돼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이들은 뛰어가요. 뛰어가다 넘어져요. 네. 그럼 무릎이 아프거든요. 근데 또 잉 울어요. 그래서 넘어지니까 아프지. 그래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라고 한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자녀에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분리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교 갈 때 또 결혼해서 자기 삶 또 살라고 떼어 보냈을 때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네. 또 오죽하면 헬리콥터 맘이라는 네. 예, 그런 신조어가 생길 그쵸, 그쵸. 정도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짜잔짠짠짠가 네. 나타나는 그쵸. 그런 헬리콥터 맘이 되지 말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네. 부모의 죄책감으로부터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가장 입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전문 가장 입학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저는 자녀 하나예요. 아들 하나인데 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느 부모나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네. 첫 아이가 굉장히 소중하고 이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나면 반드시 부모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런 게 반드시 와요. 예, 네. 제가 가정이탁을 전문가정이탁을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못해준 게 더 많이 느꼈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몰랐고 못 느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많이 아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부부 나이가 손주를 볼 나이예요. 제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네. 손녀딸이. 네. 이제 그 친구는 좀 딸이 좀 빨리 결혼했긴 했지만 아무튼
손주를 볼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을 다 키워놓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쵸. 예, 지금 시기는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는 말이 네. 저는 이번에 경험한 거예요. 이 세 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아들한테 미안했던 점 몇 가지를 썼어요.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내가 아이 키울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우지 않은 엄마였지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일반 서적도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키울 때도 저는 좀 교양 있게 키웠어요. 예, 또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또 봐줬고 아들도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내서 키워보지를 못했어요. 네. 다 우리 아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 아들이고 너무 네.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내가 엄마로서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로서도.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의 죄책감을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실수도 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너그럽게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자녀한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해요. 네, 그렇죠. 예, 또 부모의 또 그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다. 이걸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가 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네, 엄청 높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집안에서, 아, 우리 엄마, 아빠 또 실수하더라. 나도 이거 실수야.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높이면 되지. 그리고 꼭 점수에 목매이지 마. 왜? 이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해. 그쵸, 그쵸. 근데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네, 돼. 그쵸.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또 능력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학 갈 필요는 없어요.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변호사 의사가 될 필요도 그쵸, 없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의 죄책감을 뛰어넘어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주지 못할 만큼 내 몸이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문 입학 하면서 내 아이한테는 이렇게 내가 못해줬는데 이렇게 내가 막 물고 빨고 이렇게 막 많이 사랑을 많이 못했는데 이게 해주긴 해줬지만 해줬는데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아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은 자연에서 많이 놀게 못해줬어요.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런 것도 많이 못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책에 보면 내 죄책감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걸 좀 썼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내 선에서는 아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고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걸 내가 또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이의 단점보다 장점에 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즘 엄마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쵸.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잘해야 되죠? 손가락도 가운데 장기가 제일 길잖아요. 네. 약지가 제일 약하잖아요. 네. 제일 짧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다 일정한 길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짧은 게 있고 길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다 잘하기 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 너무 급해. 지금 이제 겨우 4살인데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잘하기를 원해. 그거 뭐 색깔도 뭐 다 알기를 원해. 그거 뭐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참 무식한 엄마였어요. 그 당시에 이웃집 엄마가
자기 딸은 숫자를 다 한다고 와서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갑자기 잘 놀고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벽에 이제 옛날에 이렇게 뭐 써놨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숫자, 뭐 글자 이런 거.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숫자 뭐야? 가르쳐주지도 않고는. 그 애가 엄마랑 몰라. 너 이거 왜 몰라? 너 다섯 살인데. 아 다섯 살인데 모르면 어때? 얘가 어른 돼가지고 이거 숫자 몰라요? 알잖아요. 다 크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어렸을 때 그거 굳이 빨리 알고 늦게 알고 그 차이인데 이 나이 때 다른 애 모르는 거 내 아들은 내 자식은 해야 돼. 이게 엄마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버리고 그리고 단점 잘 못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목매이지 말고 잘하는 거에 더 실력 개발해주고 그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이제 희망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요즘에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물가 상승이며 금리 인상이며 경제 또 불균형 또 빈부 그쵸. 격차가 네. 심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뭐 또 앞으로 뭐 식량난도 또 뭐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힘든 시대에 네. 한 여인이 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40이라는 나이는 네.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쵸. 아 이제 와서 뭐 이 나이에 네, 맞아요. 뭘 네, 맞아요. 하겠어.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나는 그대로 초등학교 졸업자로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공부를 엄청 닥달하는 그런 엄마였겠죠. 근데 저는 일단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고 나는 초졸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검정고시 입학하는 거는 등록하는 거는 네. 거기서부터 일단 나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그 검정고시 공부할 때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목련이 막 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람이 날려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언제 목련이 몽우리가 지고 활짝 피고 이제 지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손에 영어 단어장. 네. 잠자고 책에도 썼지만 잠자고 네. 먹는 거 외에는 영어. 다른 건 다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영어는 아니잖아요. 네, 영어는 그쵸.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네. 있어야 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도 노끈하게 패스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 중학교 과정 패스하고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고 이제 잠자고 먹는 거 말고는 공부에만 올인했고 네. 그리고 또 대학교 4년제 또 대학원 5학기 마칠 때까지 제가 세상에 즐거움은 거의 담을 쌓았어요. 단풍놀이 저 제대로 못 가봤어요. 그리고 여행 베트남하고 일본 여행 갔던 게 전부고 여행도 많이 못 다녀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누려봤어요. 저는 수학여행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우리 가족 세 식구가 네. 그 수학여행 경주 가잖아요. 네, 네. 저는 우리 세 식구 갔어요. 우리 식구가 저를 위해서 네. 가서 봤는데 너무 실망한 게 네. 교과서에는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천명대가.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 이렇게 작았어? 근데 우리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크게 봤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도전하고 꿈을 꾸고 또 이루고 자아실현을 했잖아요. 힘들면 나만큼 힘들었겠어요? 40살까지 내가 초졸이란 거를 시댁 식구한테도 못 알리고 남편한테도 못 알리고 아무한테도 못 알렸거든요. 왜냐면 내가 행동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초졸이라는 걸 아무도 가늠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저하게 살았는데 어쨌든 내가 그걸 깨고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도 해보고 싶었고 했었고
또 대학원도 석사도 내가 했고 네. 또 책도 써서 작가도 네. 됐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다면 저보다는 그래도 다 나으신 분들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하다못해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까지는 다 보내준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 또래에서 두 명만 중학교 네. 못 갔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이루는데 여러분들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면 제가 쓴 책 아이도 당신도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꿈을 꾸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인생은 100세의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50, 60대라면 아직도 40년, 50년 남았잖아요. 네, 예,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